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초심자를 위한 초음파 정리, 오늘 139번째 시간입니다. 50세 남성에서 우측 복직근 혈종, 복직근의 복부 렉터스 압도미너스 머슬에 이 헤마토마가 생긴 증후입니다. 이 환자는 50세 남성으로 내원 9일 전에 발생한 우하복부 압통을 주선한 내원이었습니다. 병력상 9일 전에 물리치료 시에 갑자기 우하복부 통증이 발생했고, 3일 전 골프 연습 시에 통증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복부 초음파 검사상 말단 내장 중수 방광 전립선 정상 초음파 소견을 보였습니다. 우측 하복부 복직근의 경계가 불규칙한 1.4 곱하기 1.1cm 크의 저echo 병변이 보이고, 요거는 압통 부위에 일치하였고 혈종으로 헤마토마로 추정이 됩니다. 저echo 병변 주위에 고echo 부위가 보이고 혈류 신호도 증가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말단 회장을 봤습니다. 말단 회장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요건 소아스머슬, 터미널 안테리월, 포스테리월, 여기 IC발브 C9, 소아스머슬 어퍼마진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단 내장 중수 보고 있습니다. 중수는 정상입니다. 소아스머슬 어퍼마진,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 여기 여기 터미널 일륨입니다. 터미널륨, 터미널 여기 소아스머슬이고, 여기 아펜딕스가 보입니다. 아펜딕스 정상입니다. 그리고 방광 전립선 정상 소견입니다. 자, 우측 복직근 근육이 내부에 1.4 곱하기 1.1cm 크기의 저echo 병변이 보입니다. 복직근의 근육의 저echo 병변이. 여기에 복직근 내부에 통증 부위가 일치해서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혈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칼라 도플러서 복직근 저에코 부분에 일부 혈류 신호가 보입니다. 니네아 프로브로 보면 훨씬 잘 보입니다. 복직근 내부에 이렇게 저에코 부분이 보이고 주위에는 고에코 병변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저에코 병변, 주위에 고에코 병변. 칼라 도플러 사용해서 이 저에코 병변 내는 혈류가 보이지 않고 주위에 증가된 혈류 신호가 관찰이 됩니다. 요 혈종 내부에는 혈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헤마토마 증입니다. 트라우마에서 복직근이 찢어지면서 혈관의 손상으로 생기는 헤마토마입니다. 복통의 원인으로서 소화관의 질환이 아니고 복백의 질환입니다. 복부 에코 실학 요 책에서 정리를 인용하겠습니다. 요 책입니다. 요 책에 보시면 복직근 혈종 헤마토마 오브 렉토스 머슬 압도멘, 이 복직근으로 급격한 신전 경축 등에 의해서 근육이 단열 손상을 일으키고 출혈을 일으켜서 렌즈상을 나타내는 복직근의 종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복직근의 종대를 일으킵니다. 출혈 등에 의해서 복백의 종괴 행성이 보이는 경우 복통으로서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직근 혈증 헤마토마 오브 렉토스 머슬 압도멘, 17살 여성입니다. 배구의 스파이크 시에 자하복부에 격렬한 통증이 있어서 검사하였습니다. 복백 내에 복직근 손상과 그 근방에 출혈을 시사하는 에코 프리 서페이스 존재가 근척 내에 보입니다. 복직근 혈종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복직근이 있고 여기에 불규칙한 경계의 저에코 부분인데 이 손상 부분입니다. 그 다음 정리해 보시면 헤마토마 오브 렉토스 머슬 압도멘 35세 남성입니다.
복지권 내부에 타원형을 보이는 낭종 부위와 불균질한 내부 에코가 보입니다. 본증은 극기관 복통으로서 하부의 종괴를 촉지하여 검사한 경우가 많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총증 부위가 복백인지 복강 내인지를 알게 되면 하부의 모양도 용이하게 알 수 있어 검사를 시행합니다. 복지권 혈종이었습니다. 복지권의 안에 무에코에 가까운 혈종이 관찰됩니다. 이처럼 복지권 혈종이 최근에 운동을 급격하거나 이러면 이 복지권의 근육이 찢어지면서 혈관에서 출혈을 일으키가 혈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걸 이제 복지권의 혈종이 아니고 복강 내 혈종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복통의 원인이 되는 이 복지근 혈종 정리를 선생님과 같이 공부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